불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좀 꾸준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동하지 않는데 이게 유행이라서 따라갔던 것들이 있고, 이제 막 그냥 이거 좋아하는 건가? 이래갖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다 이렇게 걷어내고, 이제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보다 얼마 없더라고요. 동사. 언젠가부터 내게 관심이 없다. 유의어. 여기에 있다. 받아들여지다. 내버려 두다. 일단은 블루스 음악은 이렇게 어쨌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형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노래하는 아니면 연주하는 사람의 좀 이렇게 약간 미묘한 그런 무드 차이, 감정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전달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저도 좀 약간 좀 변화 없는 편? 뭐 그런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나만 계속 반복해서 뭔가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만드는 곡들은 다 겪었던 일들을 소재로 하는데요. 할 말이라던가. 한 10년 전에 만들었던 노래, 뭐, 난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진다는 같은 노래라던가, 뭐. 난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진다네. 총을 한 자루 살 거야 뭐 이런 노래라던가 보면 이제 한 가지가 있다면 집에 가는 길에 총을 한 자루 살 거야. 그때 저는 그랬거든요. 쉽게 화내고 이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아또 이게 대답이 산으로 갔네요. 각자 아는 블루스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뭐 이제 가깝게는 뭐 블루스 한다 그러면은 막뭐아뭐 송창식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본인이 아는 블루스를 이제 저한테 먼저 대입을 하시죠. 왜냐면은 제 음악을 많이 안 들어보셨으니까. 어떤 분은 이제 뭐 에릭 클랩튼 같은 음악 하시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재즈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이렇게 어떤 분은 포크 생각하시고 되게 다양한데, 새로운 앨범이나 곡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거의 한 99%는 다 어디서 들어본 것들이에요. 이게 진행이나 뭐 쓰는 악기나 어떤 그런 게다 정돈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공식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다 들어본 거, 새롭네 이러면 한몇년 전에 들어본 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 동시에 너무 부끄럽다,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그 미묘한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블루스 음악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인디 뮤지션으로 분리되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다른 블루스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뭐 재즈 공부하시다 블루스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유학 갔다 오셔서 블루스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 있고, 뭐 원래 뭐 블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 뮤지션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도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그리고 실제로도 좀 쪼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작을 할때뭐 블루스 음악을 만드는 것 플러스 이제 좀 최대한 DIY로 해결하려고요. 뭐 믹스를 직접 한다던가, 뭐 녹음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이번 앨범도 마스터링 빼고는 다 혼자 했고요. 제거할 때는 좀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부끄럼도 많고, 생각보다 이게 뭐 아이디어가 뭐 짠하고
잘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천천히 오래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걸 이렇게 짠 하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하고 코리아 블루 소사이어티는 그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의 그 최양석 형이랑 이제 뭐 예전부터 너무 이제 거장이신 뭐 이경천 선생님이나 뭐 어민도 선생님 뭐 김옥경 선생님 등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제 블루 소사이어티가 이제 미국이나 뭐 전 세계 지부가 있어요. 미국은 보통 주별로 하나씩 있고 뭐 해외에도 도시별로 하나씩 있는 나라별로 한두 개씩 있는데 그게 한국에도 들어온 거고 이제 흩어져서 각자 이제 아름아름 신분을 가지고 있던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매주 그 숙대 입구에 있는 블루스 시어터에서 블루스 뮤지션들이 공연을 매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블루스 음악 한다 그러면은 뭐 재즈 클럽을 찾아간다던가 뭐 저처럼 이제 인디 홍대 공연장인데 블루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식의 약간 로컬 공연장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약간 시어터로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좀 더 같이 연주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특별히 모시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곡에 서로 기타리스트나 뭐 하모니카 아니면 다른 밴드 멤버들 모아서 같이 연주하고 뭐 이런 있고 그래서 교류의 장이죠. 그 블루스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미국 멤피스에서 인터내셔널 블루스 챌린지라고 이제 블루스 소사이어티 지부별로 그 해 이제 대표 뮤지션들 두 팀씩 이렇게 미국에 초청해갖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경연 대회 같은 걸 하는데 이제 한국식 그 이렇게 이런 막 이런 경연 대회가 아니고 공연이 쫙 열리고 이제 그 주말에는 이제 블루스 뮤지션들만 이제 거리에 가득한 거죠. 블루스 팬들이랑 저는 올해 5월에 이제 한국 그 솔로 부분 대표로 참가했었고요. 근데 국내 예선을 하고요. 국내 예선을 하면은 영상을 촬영을 해갖고 미국에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 본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지부? 본부 그쵸. 네. 본부에 보내면은 이제 본부에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분들이 보고 이제 점수를 매기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죠. 벌써 잊혀졌지만 오미크론이 올해 초까지 있었고 유행이었었고 그래서 참가하는 뮤지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이제 약간 운이 좋게 대표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 게으른데 자기 검열 심한 그런 사람이라서 앨범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거 계속 해도 되나? 뭐 이렇게 발전이 없는데 뭐 이런 왜냐면은 우리나라 음악 씬은 너무 유행이 빠르고 항상 언제부턴가 너무 이렇게 최선봉에 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 인디 씬 음악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퀄리티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인디 차트에 인디 뮤지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다들 훌륭하고 잘하다 보니까 음악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뭐 이래도 되나 뭐 싶은데 그래서 앨범 내는 순간순간이 이제 스스로에게 되게 만족하고 약간 뭔가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잘했다 이러면서 그냥 아 이제 몰라 이러면서 그냥 음악의 퀄리티나 뭐 분량이라던가 어떤 그 깊이와 상관없이 어쨌든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서 빚어서 뭐 녹음도 해보고 믹스도 하고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다 스스로 하려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앨범이 나오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렇죠.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게 말도 좀 줄이고 그런 외부로 나가는 에너지를 이렇게 줄였다가 정말 원할 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삶이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아, 동하지 않는데 이게 유행이라서 따라갔던 것들이 있고 이제 막 그냥 이거 좋아하는 건가? 이래갖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걷어내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보이게 되고 생각보다 얼마 없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사고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한 달 정도 못 움직였거든요. 태어나고 나서도 한 반년 정도, 반년 이상 잘 못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내 제 삶, 제 2의 기회야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때 처음으로 좀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신중해져야 되겠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젊음으로 그냥 이렇게 돌진해서 이렇게 저기 딱 가서 하고 이렇게 오고 뭐 이런 게 되게 천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하면 일단 들이받고 시작하는 게 성격이었는데 조금 신중해진 것 같아요. 슬럼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슬럼프가 오면 일단 전부 다 멈추고요. 좀 가라앉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좀 일정 레벨 이상 차면은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이제 무의식으로 잘 가라앉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허우적대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성과도 나지도 않고 뭐 계속 막 했던 말 또 하게 된다든가 뭐 공연을 해도 찝찝하고 뭔가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얼굴에 써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 악순환인데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다 내려놓는 편이에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편이에요. 블루스 음악을 기반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계속 좀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해보고 싶어요. 그런 뭐 약간 베이스 많고 약간 칠한 스타일이라든가 레트로하고 아니면 예전에 했던 약간 전자음악 신디사이저나 드럼머신 가지고 했던 블루스 앨범이라던가 어쨌든 블루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좀 꾸준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